한국으로는 집합이라고 얘기하죠. 셋입니다. 영어로는 셋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뭐 영어로 막 적혀 있는데 어려운 영어들도 아니고 우리가 코딩, 스크래치 코딩 하면서 익혔던 그런 정도의 수준이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럿이 모여 있는 것을 말해요. 여럿이 모여 있는데 기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브레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형태의 괄호를 브레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볼까요? 브레이스. BRAC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원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그리고 그 속에 이렇게 빨간색 사각 큐빅, 그리고 녹색 큐빅, 노란색 큐빅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럿이 하나로 묶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세트라고 얘기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럿이라고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ele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members라고 얘기를 해요. element 혹은 member. 그것이 이제 빨간 거, 녹색, 그리고 여기 있는 노란 거. 이것들이 다 이 원으로 쌓여 있는 set의 element예요. 예? 다른 말로는 member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빨간 녀석이 여기 있는 이것에 이 set의 어떤 element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기호를 표현합니다. 이 표현 의미가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니까 어떤 이제 an object, object죠. object가 어떤 set의 element이다 라고 해서 an object is an element of a set 라고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셋의 어떤 엘리먼트이다. 이렇게 기호를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다. 어떤 오브젝트가 an object is not an element of a set. 어떤 오브젝트가 어떤 셋의 엘리먼트가 아니다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그죠? 빗검이라고 해야 되나요? 슬래시가 하나 딱 끄여져 있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엘리먼트가 없는 세트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엘리먼트가 아무것도 없는 어떤 그룹, 그렇죠? 그룹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브레이스 두 개만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이 파이라고 하는 기호를 써서 엘리먼트가 없다. 그래서 empty set. empty set은 비어 있는 set을 얘기합니다. 혹은 null se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null set. 선생님이 지금 이제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하면서 배웠던 그런 단순한 영어들을 그냥 같이 한번 그냥 문법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대충 대략적이나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따라오면 됩니다. 그리고 자 다음 문장을 보니까 two sets A and B are equal, return A equal B라고 하는 거죠. two set 두 개의 set A와 B가 equal 같다. 같다는 것은 이렇게 적어요. A equal B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이 A와 B라고 큰 대문자로 표현해 놓은 것은 set의 이름입니다. 지금 이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set이잖아요. 지금 이 set은 이름이 안 붙어 있는데 이름을 붙이면은 뭐 A라고 붙이거나 B라고 붙이거나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 큐빅은 이 빨간 큐빅은 set A의 원소이다. 혹은 엘리먼트이다. 엘리먼트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한국말로는 원소라고 표현합니다. 원소이다. 이제 A와 set A와 set B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뭐냐니까 만약에 if A does not equal B. A가 B와 equal 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A slash equal B. A와 B가 equal 하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건 이제 equal 하다는, 같다. 그렇죠? 다르다. 표현입니다. 그리고 어떤 세트가 다른 세트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 이 set ABC는 여기 이것보다 큰 set에 포함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 있는 이 센스의 엘리먼트들 A, B, C가 다 뒤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센스 엘리먼트에 다 A, B, C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다 똑같이 등장하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센스의 원소들, 엘리먼트들 중에서 D, E, F는 여기는 들어있지만 여기는 안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느 한 센스의 엘리먼트들이 다른 한 세트의 엘리먼트로 다 나타날 경우, 그럴 경우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어로서. 그죠? 이것을 영어로는 서브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브셋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표현되어 있죠. 서브셋. 그죠? 그래서 A는 B의 서브셋이다 라고 하는 말은 A에 있는 원소들, A에 있는 원소들이 set B, B라고 하는 셋, 지금 명칭이 이 셋의 명칭을 이름을 B라고 합시다. 이것을 또 이 셋의 이름을 우리가 A라고 합시다. 그럴 경우 A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가 B에 있는 엘리먼트들로서 다 나타날 경우, 그럴 경우 A는 B의 서브셋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서브셋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렇죠? 또 재밌는 걸 보면은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ABC는 ABD의 서브셋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서브셋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백슬래시를 표현하면 됩니다. 이 백슬래시, 슬래시가 원래는 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타이핑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니죠. 왜냐니까 AB는 여기서 AB로 등장하는데 여기 C는 여기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는 얘의 서브셋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봤던 empty set 있잖아요. empty set은 모든 셋의 다 서브셋입니다. 왜냐니까 어떤 셋이든 간에 전부 다 empty set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이렇게 셋에서 보면은 A가 두 번 나타나잖아요. 두 번 나타나는 것은 한 번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같은 거예요. 반복되는 것은 그냥 하나로 칩니다. 그리고 순수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A와 B가 이렇게 먼저 되어 있고 이 셋에서는 다음 셋에서는 B와 A가 이렇게 나타나죠. 순수가 바뀌더라도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여기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는 equal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x, y, z가 엘리먼트인 이 셋은 y, z, x로 표현하더라도 같다 말입니다. 순수가 바뀌는 것은 별로 다른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셋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몇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좀 긴 문장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If there is a one-to-one, 이걸 one-to-one이라고 읽어요. one-to-one correspondence. correspondence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 일치 혹은 서신, 편지 이런 것이 다 correspondence, 대응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1대1 관계, 대응 관계가 있을 경우 어디에 between 사이에 set A와 set B 사이에 1대1의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보면은 A 이거는 equivalent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equivalent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A와 B는 equivalent하다 혹은 매칭하다. 그래서 equivalent set 혹은 매칭 set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보면은 set A는 x, y, z가 있고 set B는 A, B, C가 있는데 x는 A와 y는 B와 z는 C와 서로 간에 딱딱 1대1로 서로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관계가 뭔지는 몰라요. 그 관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x는 B의 A의 x는 B의 A하고만 서로 만나고 그죠? A의 X는 B의 B
B하고만 서로 만나고 Z는 C하고만 서로 만나는 그런 관계라는 말이에요. Z는 B하고는 안 만나고 Z는 A하고 이것하고도 안 만나요. 이럴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1대1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orrespondence가 있다. 그래서 매칭 혹은 equivalent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Z는 지금 보면은 밑의 경우에는 이 Z는 이 소문자 A하고만 관계가 있고 그리고 Y는 C하고만 서로 만나고 또 X는 B하고만 만나고 이 X는 C나 A하고는 안 만난단 말이에요. 꼭 자기 짝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짝이 꼭 있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correspondent가 equivalent하다. 그렇죠? equivalent하다 혹은 매칭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잘 봐두세요. equivalent 혹은 매칭. 예? 그런 의미입니다. 자, 서버셋은 우리 좀 전에 공부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유니버셜 셋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이 이제 이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표현을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나와 있죠. 벤 다이어그램이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자, 유니버셜 셋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유니버셜 셋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 속에 서버셋으로 B가 있고 B는 유니버셜 셋의 서버셋이란 말이고 A는 B의 서버셋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X가 B의 엘리먼트이죠. X는 B의 엘리먼트이죠. 그렇죠? B의 엘리먼트인데 X는 A의 엘리먼트는 아니죠. 이렇게 아니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A가 B의 서브셋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X라고 하는 엘리먼트 여기 있죠? X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이 B라고 하는 셋 속에는 포함되지만은 A라고 하는 셋 내에는 포함되지 않을 때 이때 우리가 말하는 게 A가 B의 서브셋이다. 물론 이 A가 B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 하는 말입니다. A가 밖에 나와 있어 버리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이 A와 B를 다 포함하고 있는 이 전체를 유니버셜 셋 U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있으면은 예가 많이 나와요. 그 예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대충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이용을 하느냐니까 A is a proper subset of B. A는 B의 정당한 subset입니다. A는 B의 정당한 subset입니다. Since 왜냐하면은 X가 B의 엘리먼트이고 X가 B의 엘리먼트로 B 안에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but X가 A의 엘리먼트는 아니다. X가 A로 보면 A 바깥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A가 B의 서브셋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B는 U의 서브셋이 되고 A도 U의 서브셋이죠. 그죠? 왜냐? U 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그럼 X는 B의 엘리먼트이고 또한 동시에 U의 엘리먼트이기도 합니다. U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벤 다이어그램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의미인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죠? 조금 있다가 우리가 예를 통해서 충분히 더 확실히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기본 개념을 조금 더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그리고 finite or infinite. 그죠? finite or infinite. infinite라고도 얘기하고 infinite라고도 얘기합니다. finite는 제한적인 말이고 infinite는 무한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원소 엘리먼트의 수가 이렇게 x, y, z 세 개만 딱 있는 거 이것을 finite라고 하고 원소 엘리먼트의 수가 무한히 많은 것을 infinite라고 얘기를 해요. infinite가 뭔지는 무한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조금 이따 예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equal과 equivalent의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보면은 equal은 이렇게 표현했었죠. 이게 equal이란 뜻입니다. 그죠? 그런데 equivalent는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죠? equivalent와 equal의 차이점이 뭐냐? 같이 한번 볼까요? 보면은 자, 1부터 2, 3, 4, 5, 6 쭉 해서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A라고 하는 셋이고 B라고 하는 셋은 짝수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자연수의 숫자는 끝이 없죠. 그죠? 끝이 없이 이렇게 무한하게 많은 엘리먼트가 있는 것을 인파이나이트 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반대로 이렇게 원소수가 A, B, C 이렇게 세 개로 딱 정해져 있는 것. 그럴 경우 이 세트 B, B 셋인 B는 파이나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이나이트.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먼트가 끝없이 무한히 이어지느냐? 그럴 경우 인파이나이트. 끝이 있느냐? 파이나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A는 보시면은 이 보면 A라고 하는 셋은 자연수입니다. 자연수에서 끝도 없이 이어지죠. 그리고 B는 자연수 중에 짝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로 보면 이렇게 1과 2, 2와 4, 3과 6, 4와 8.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준 거죠. 곱하기 2를 해주면은 이 원소 엘리먼트 하나에 대응하는 꼭 하나의 엘리먼트가 있죠. 1에다가 2를 곱하면 2만 있지 다른 수는 없죠. 2에다가 2를 곱하면 4만 있고 다른 건 없죠. 3에다가 2를 곱하면은 6만 있지 다른 건 없죠. 따라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서로 이퀴브런트, 서로 하나의 원소가 어느 한 세트의 하나의 원소와 다른 세트의 하나의 원소와 꼭 1대1로만 이렇게 만나는 관계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퀴브런트한 관계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퀄은 아닙니다. 이 녀석과 이 셋과 이 셋이 서로 같은 셋은 아니죠. 보니까 얘는 1이 있고 3도 있는데 여기는 1도 없고 3도 없잖아요. 그죠? 서로 다른 셋이죠. 그래서 이 녀석들은 또는 이퀄하진 않습니다. A와 B는 이퀄하진 않지만 이퀴브런트 하기는 합니다. 그것이 이퀴브런트와 이퀄의 차이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자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